빠레트를 사용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국제 규격의 빠레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팔레트 컨테이너협회 정기총회에서 서병윤 회장은 국제 규격인 T11, T12형 빠레트의 국내 사용률이 전체의 4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에 따르면 국내 빠레트 표준화는 일본, 미국 등의 빠레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빠레트 기업은 앞으로 중국 시장을 노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병윤 회장은 향후 중국의 빠레트 수요량이 미국의 2배 정도가 될 것이다며 국내 빠레트 제조 기업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20기를 맞이한 한국 빠레트 컨테이너 협회는 2016년에는 유닛 노드 시스템 보급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영농조합법인 광수의 김현성 대표이사가 협회 신임이사로 선출됐으며 작년에 이승환 대표이사와 진성산업의 홍진기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